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워싱턴의 그 김진명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이 우리 빅터 찬하고 많이 알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한국계 분인데 한미동맹 재현을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갔던 그 빅터 차 CSIS 미국 CSIS 부소장입니다. 이분을 만나서 한 얘기들을 쭉 서술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좌표를 갖다 지금 어디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글입니다. 이 워싱턴에서 직접 김진명 특파원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다 들어보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과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왜 미국과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국무부가 지난달 30일 2020년도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에 한국 편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약이 중요한 인권 문제라고 지적을 한건 이미 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 지금 한국에서도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단 금지법 북한에다가 전단을 못 보내게 하는 것?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이걸 갖다가 못하게 하고 하면은 처벌을 한다는 것. 이인영이가, 주사파 출신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이 되더니 나온 바로 법안이 이거, 이 법안이 나왔습니다. 법안이 아니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주적 가치에 큰 무게를 두고 있던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가 인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지금 심각한 갈등이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국의 그 주요 싱크탱크로 아주 알려진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그 CSIS. 영어로 주로 표현되죠. CSIS. 거기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난달 22일 한미동맹을 위한 제언이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한국, 미국이 서로가 협력해야 할 영역으로 안전한 공급망, 굳건한 민주주의 등과 함께 인권 문제를 딱 꼽았습니다. 이 보고서 프로젝트의 치프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빅터 차라는 분입니다. 빅터 차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계 미국 사람입니다. 빅터 차. 이 한국에 항상 한국에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논의를 했던 그분, 아주 그래서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하죠. 빅터 차. CSIS 수석 부소장입니다. 지금. 한국 석좌로 있었죠. 예, 화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한 겁니다. 화상으로. 지난 1일 특히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 등 적극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을 하고 있다. 이거를 자멸정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Self-defeating policy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죽어가는 정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 맞습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왜 이럽니까? 인권이란 문제에서 인권 변호사라고 했던 사람 뭐 사람들이 뭐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인권 변호사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순해 온 사람 귀순한 순간 항복하고 귀순한 순간 나는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 만세라든가 대한민국에 왔다. 대한민국에서 살고자 왔다. 북한이 싫어서 왔다는 순간 바로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을 국민 몰래 북송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들통이 났죠. 들통이 났어. 모 중령이 전화로 무슨 보고를 하는 뭐 이런 채널을 통해서 들통이 난 걸로 그렇게 언론들은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그 귀순한 어부들은 가가지고요, 즉각 사살되는 것, 잘 알죠?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할 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인권입니까?
인권 문제가 한미 간의 갈등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 이런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하고, 이렇게 빅터 차에게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 제기를 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왔다. 인권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90년 동안의 여러 이유로 세계의 민주주의가 약화되기 시작하는 경향도 뚜렷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점들을 외교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그저 북한이 인권 문제를 무시한 것만이 아니라 북한 인권 단체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딱 적시했습니다. 야, 다 알고 있네요.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무시했다고만 생각했는데,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네요. 못본척 하기 힘든 문제다. 이 정도 되면은 미 행정부는 홍콩, 신장, 버마 등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버마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냈지만 홍콩이나 신장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동맹을 갈라놓을 문제냐고 묻는다면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 김진명 특파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1월 이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이 대북전단 금지법 등에 대해 공개적 우려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동맹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할지는 불투명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어느 시점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할 수도 있겠나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했느냐. 공개적인 문제제기보다는 비공개 대화를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대 뒤에서도 많은 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대화가 오갈지는 짐작해 볼수 있다. 미 정부가 북한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면 한국 정부도 우리도 안다. 우리도 같은 민족이다. 북한의 형제자매를 생각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핵 문제라고 할 것이다. 틀림없이. 미국은 과거에도 진보정부와 이런 대화를 해봤다. 진보정부? 진보정부야 두 번밖에 더 있었습니까? 예? 지금이 세 번째인데, 진짜 3세 번째 정말 지독한 진보정부를 우리가 만나고 있죠. 첫 번째 김대중, 두 번째 노무현, 세 번째 문재인 보유국, 문재인. 네. 그거 다 알죠? 네. 미국은 과거에도 한국의 진보정부와 이런 대화를 많이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나 이 김대중 정부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죠. 또 대북전단 금지법처럼 문재인 정부가 전례를 깨버리고 취한 조치들이 이미 다 벌어진 일 아니냐. 예단하기 어렵지만 문재인 정부가 뭔가 극적인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는 이상 공개적 분열은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 그래도 상당히 좋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갑자기 탈북자들이 왔는데 다 돌려보낸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미국 행정부가 이제는 가만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탈북자들이 누굽니까?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그리면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자 내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내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분들을 환영을 하고 그분들을 따뜻하게 안착을 시키고, 교육시키고, 이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걸 어떤 과정을 다 겪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 조성을 해주는 게 국가의 책무 아닙니까? 그게 국가의 책임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내려왔는데 들이 돌려보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탈북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배반했다고 해가지고 참혹한 고문과 그 다음에 사살이란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미국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 갑자기 탈북자들이 왔는데 다 돌려보낸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미국 행정부가 절대 무시하기 어렵다. 어려울 것이다. 이 얘기는 완곡하게 표현했지만은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고 하면서 북송을 했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빅터 차가 대답하기를 그런 경우라면 물론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 행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말이지.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공개적이든 비공개든 분명히 뭐라고 할 것이다. 공개적으로는 동맹의 단합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섬세한 균형을 맞추겠지만 그런 일을 그냥 넘기기는 어렵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빅터 천은 한국의 편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이 고립자처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스스로가 고립을 자처하고 있어서 참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한국이 고립을 스스로 자처가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걱정스럽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지난 2월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축하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들의 연합체가 지금 조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호주라든가 일본, 뭐 미국, 영국 등은 지금 뭉치기 시작했고 참여하지 않고 있는 나라, 당연히 참여해야 될 대한민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하나의 국가가 바로 한국 아니냐 이게. 그게 문재인 정권 아니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 아니냐 이거예요. 예? 한국이 유사한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스스로 이게 고립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차 부소장은 빅터 차는 이렇게 그래픽 하나를 보여주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연합체인 쿼드 사국과 한국이 서로 각각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픽을 보여주면서 인프라 협력체인 블루닷 네트워크, 5G 협력체인 클린 네트워크 등 여러 프로젝트에 가입한 국가끼리는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한국은 참여 논의를 나타내는 점선만 뚝뚝뚝뚝 조금 찍어 있었을 뿐 확정 가입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그랬겠습니까? 문재인이 그런 것이죠. 문재인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대통령입니다. 동맹국하고 한미동맹하고 이것을 이 동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참 의문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얘기가 내용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픽 점으로 된거 이거 뭐냐? 미국, 일본, 호주 간의 실선과 점선 여러 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상호관계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이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연결된 실선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점선만 있다는 겁니다. 아직 참여가 확정된 프로젝트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아리까리한 태도를 취하는 소위 해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징. 모호한 태도 가운데서 부유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꿰뚫어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의 그 위상과 위치와 좌표를 꿰뚫어보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한국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서. 매우 걱정스러운 방향입니다. 이렇게 빅터 차는 얘기합니다. 이런 우려가 미국에 많이 퍼져 있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에게는 이 그래픽을 보여줄 때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갖고 싶어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우려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인권 문제도 이와 연계돼 있고 한국은 홍콩이나 신장에 대해서도 별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진짜 인권 변호사라면 말이죠. 진짜 인권 변호사라면 바로 홍콩, 신장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안 했거든요. 대통령은 표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 중에 약한 고리라는 걱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고리를 강화시키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한미동맹을 위한 제언을 한 거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4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한미동맹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은 그 중에 한 요소로서 더더욱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 하고 질문을 빅터 차에게 이 김진명 특파원, 다시 말하자면 그 조선일보 김진명 특파원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항상 북한과 관련이 있다. 한국은 중국에 맞서려는 의지가 약하다.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중 협력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드도 분명히 강한 인상을 남겼다. 사드 보복. 사드 보복도 분명히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빅터 차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논리는 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중국의 보복을 우려할수록 혼자 있기보다는 대한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그 자기를 지키는 것인데, 알면서도 그것을 안 하는 것 같다 이거죠. 그것은 사실 아니냐 이거죠. 쿼드가 좋은 예시다 이거죠. 미국이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쿼드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도 쿼드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 빅터차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한국은 쿼드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고서 거절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누가 거절했겠습니까? 문재인이가 거절했죠.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운명을 뒤틀어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네. 막강합니다. 네. 중국이 두려울수록 쿼드를 가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미국의 시각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쿼드 회원국들의 가입 요청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예? 한국 정부는 쿼드 회원국들의 한국이 좀 가입해 달라는 요청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한국이 가입하려 해도 일본이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고 기자가 질문을 딱 하니까,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에게 직접 들었는데,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일본을 포함한 어떤 참여국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쿼드가 하는 일 가운데 한국이 동의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동남아시아에 백신을 배포하는 것이나 안전한 공급망 구축 같은 건 말이다. 설령 일본이 반대했다고 해도 미국이 수용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안 가기 위한 핑계를 갖다가 댄 거죠. 예? 일본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핑계를 댄 거죠. 예? 쿼드에 가입 안 하려고 슬슬 빼는 핑계를 대는 게, 예?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누가요? 이 나라가 된 거죠. 쿼드 가입하려고 자기들이 마음먹었으면 쿼드 가입하겠다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사드 한번 보십시오. 성주 사드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성주 사드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다알수 있습니다. 그 사드가 누구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 플러스 주한미군 플러스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서 김정은의 핵 위협으로부터 핵이 공격되면 바로 감지해서 역공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드를 못하게 저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CSIS 보고에서는 한국이 미중 간의 언쟁의 거리를 두고 싶더라도 지역에서 고립되는 대가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 한국을 흡수할 수 있는 세력들 사이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미국 한번 봅시다. 미국이 뭐, 대한민국 땅을 탐냅니까? 뭘 뺏어가려고 합니까? 뭐 합니까? 예? 근데 왜 이렇게 미국을 미워하죠? 그게 뭘까요? 좌파들의 사고 아닙니까?
미국이 뭘 뺏어갑니까? 대한민국에서 무슨 뭘, 뭐 영토를 뺏으려고 합니까? 뭘 먹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미국과의 동맹은 얼마나 한국에 필수적인 겁니까? 그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나고 싶어 하고, 이러겠죠? 척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나? 에? 그랬더니, 헤징은 한국의 장기 전략이 될수 없다 그랬습니다. 헤징이 뭔지 아시죠? 왔다 갔다 중간에서 모호하게, 이거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이렇게 하고, 소위, 참. 그 말하기가 참 쑥스럽네요. 네. 말하기가 참 쑥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 전략을 쓸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한국의 이익에도, 한미동맹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한국이 쿼드 참여국으로 중국을 상대할 때 훨씬 더 강한 입장을 딱 내놓고 오히려 강하게 저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 입장이 설수 있다는 걸왜 모르느냐? 알죠. 알면서도 그게 아니라 이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중국이 아픔이다. 중국이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쿼드의 일원으로서 중국을 상대한다는 것. 한국의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혼자 중국과 상대하려고 하면 할수록 훨씬 더 힘이 들어진다. 그러니까, 지난 4년간 민주적 가치는 예? 미국 대통령과 중국,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지 않느냐, 이거야. 민주적 가치가 미국 대통령과 중국,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붕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공세적이 된 건데, 이거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질서를 다시 세우면 중국도 거기에 맞춰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공백이 있어서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섰던 것이고 그 공백이 없어지면 또 달라진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내실 쿼드에 가입을 하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존립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내 음성입니다. 그거는 100번 옳은 얘기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요.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과 얘기해 보면 그들도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의제, 소위 북한 아젠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중국과 관계를 제약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에 너무 많은 압박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쿼드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라든가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 회의처럼 한국을 포함하는 메커니즘, 그런 메커니즘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참 미국은 많은 인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협의하고 협력하는 습관을 서서히 만들어 조금씩 부드럽게 한국이라는 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빅터 차 입장에서 내가 우려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로 갈수록 북한 문제에서 점점 더 절박해지면서 중국에 더 맞서지 않으려고 할것 같다는 바로 그 점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권은 친중 정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이 사람들은 이 중국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야. 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하고 친해서 무슨 이득을 받습니까? 압박. 아니,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혼밥을 했지 않습니까? 아, 그 높은 사람들 몇 사람 만났습니까? 참,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성들을 지금 거의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 이제 1년도 채안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것은 한 뭐, 실질적으로 무슨 권능이 이제 있겠습니까만은 나라를 생각해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서 한미동맹을 허상으로 만들지 말고 굳건하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한미동맹의
견인차를 아주 아름답게 어깨를 겨누고 함께 갑시다라는 동행이라는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고를 일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대한민국의 태양,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태양은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